H6하고 H7N9 그 형이라고 하는 건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H가 있고요. N이 H가 16가지가 있고 N이 9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곱하면 154가 나오는데 그 154개의 조합을 우리가 이제 A형이라고 합니다. A형? 예, A형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뭐 저희가 편하게 H5N6형 뭐 H7N9형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A형이고요. 근데 이게 이제 그 H5N6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0% 고병원성만 이번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앞서 지금 그 H7N9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 바이러스가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H7N9이 전부 저병원성이었습니다.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H7N9이 나왔는데 그건 고병원성이 나왔거든요. 9인데도 고병원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형이라고 해서 다 저병원성이고 고병원성이고 이러지는 않는다. 그래서 이제 매번 그 농가나 언론에서 아니 H5N6 고병원성인 거 다 아는데 무슨 병원성 검사한다고 3, 4일씩 더 그냥 이렇게 발표를 미루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100% 고병원성이고 100% 저병원성인 건 거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한번 겪었던 H5N1의 경우도 고병원성이 있었고 저병원성이 있었습니다. 진짜 이것은 이제 이 기준 자체를 이 가금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H7N9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그 3시에 정부 합동 그 관계부처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보건복지부죠.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그 H7N9이 왔을 때 저희는 뭐 야생 철새에서만 두 번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가금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러면 현재의 농식품부의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으로만 보면 이게 저병원성이니까 우리는 그냥 뭐 바이러스가 나왔다 정도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사람한테 갔을 때는 사람한테는 또 고병원성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안에도 보니까 그 AI 바이러스과를 그 질병관리본부 내에 신설하는 걸로 조직안을 반영했다고 지금 제가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H7N9 부분은 어쨌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철수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제 그 유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2, 3년 내에는 올 것이다. 다들 이제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는 실제로 우리 그 가금 농가 쪽보다는 이제 사람에 대한 대비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가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 위험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살처분을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그 보건복지부의 그 R&D 내용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막는 보호장구들이 전부 인체 사람 위주로 돼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고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하고 개량하는 R&D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대책이 보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가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현재 우리가 그 사람한테 쓰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그 관리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살처분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과 예방 접종을 미리 맞도록 해서 현장에 투입될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외에 이 여러 가지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부처 이제 합동 대책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는 이제 가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앞으로 투입될 인력 앞서 이제 우리 실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특전 여단에 만약에 이제 재난
부대가 투입을 대비해서 미리 그런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사전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6월 달 정도까지는 어떤 방향이 됐든 좀 정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부지역이 이제 발생했지만 최근에 이 부지역 발생에서는 굉장히 그 백신의 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9억 정도 직접적인 피해가 난 걸로 우리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약 한 그 소외 접종 한 비용은 384만 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비용으로는 뭐 한 4억 정도 이렇게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몇천억씩 이렇게 피해를 볼 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어서 특히 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이상국의 발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그 수의사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편에서는 백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좀 접종 방법의 개선,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접종을 그냥 너무 짧은 기간 내에 하도록 이렇게 좀 그 시군에서 강요를 하는데 좀 행정 편의상 이걸 좀 이제 그 융통성 있게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주고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이렇게 명백히 우려되는 뭐 말기 임신 우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환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보류했다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AI 백신인데요. 저는 그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접종을 찬성하는 분들의 내용과 반대하는 분들의 내용을 모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번처럼 거의 한 3,800 현재까지 뭐 3,800 사업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보면서도 안 하는 게 맞냐? 그거는 제가 봐도 이 부지역을 저희가 방문했는데 백신 효과를 봤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도 너무 계속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류하는 것은 유연한 방역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결정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기술적으로 단점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점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용을 한다고 했지만 단점 부분은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된다 안 된다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에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봅니다. 앞서 이제 우리 김영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은 하되 이것을 이제 상시 접종으로 가는 건 단점으로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접종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제가 만약에 전문가 입장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접종을 하되 상시 접종은 안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링 백신에이션을 얘기하셨는데 링 백신에이션을 하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의 가금에 대해서만 예를 든다면 산란계 또는 뭐 종계, 종오리 뭐 이런 것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접종을 하고 난 후에 그대로 둘 거냐 하는 내용 부분에서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냥 두게 되면 바이러스 변이를 유도하니까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종계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사용 기한을 보게 되면 80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요즘은 이제 그 조금 이제
말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90주령, 100주령까지도 이거 가지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한 70주령에서 80주령 사이면 다 이제 도태를 합니다. 그러면 백신 접종을 보통 하는 시점이 16주에서 20주령 사이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1년 1개월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안정상태에 접어들고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고 하는 시점 정도가 되면 안정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태를 장려한다든지 왜냐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이제 그 구제역 백신을 할 거냐 말 거냐 논의를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젖소 부분이었거든요. 젖소는 뭐 7, 8년씩 키우니까. 그래서 지금도 2010년에 백신 접종을 해놓은 소가 아직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. 근데 이 가금의 경우는 뭐 아무리 길게 길러도 2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영리한 부분은 있다.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회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 바이러스 변이를 유도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 후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단순하게 접종하기로 했다, 뭐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의 결정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보완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을 때 그런 결정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서 어쨌건 기본적인 형태는 현재도 그 과학본부에서 AI 백신과 관련된 항원, 보통 이제 백신을 만들려면 이제 항원이 필요한데 바이러스가 필요한데 적어도 H5N1, H5N3 이번에 이제 H5N6 그다음에 또 H7N9 이제 최근에 저희가 또 도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백신을 그 생산할 목적으로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결정이 나면 빠른 시간에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 검토는 해봤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연간 필요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500만 수 정도를 넘는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내년 필요한 비용은 처음에 필요한 비용은 약 한 2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항원 형태로 얼려두고 이제 보관하게 되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간은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입하는 비용이 한 250억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면 연 한 50억 정도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게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 구제역 백신에서도 현재 우리가 그 돼지는 5형만 쓰고 있고 소의 경우는 5+A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돼지에서 A형을 빼면서 A형에 대한 이제 비축분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7가지 혈청형 중에서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5가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매년 30만 분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는 초기 투자 비용은 한 30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현재 관리 비용은 한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런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AI 백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면 구제역 백신 그 뱅크를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이미 뱅크를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구축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2016년부터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혼자만 이렇게 뭐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혼자만 살처분을 해서 보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.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AI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계란값이라든지 병아리 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금 원활치 못합니다.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전역이 지금 AI 때문에 폭력을 앓고 있고 작년 연말 올 연초에는 뭐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까지도 이제 문제가 됐고 사실은 수입을 해올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가 과거처럼 자처분 정책만을 고수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준비는
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좀 저중점을 찾는 방식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고 또 필요한 재원이 또 이제 저희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뭐 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요.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나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준의 경제적인 피해를 우리가 누두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조금씩 양보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가 의사결정에 좀 참여를 하겠습니다.